네, 안녕하세요. 더보이즈 주황현입니다. 네, 이번 배틀 트립을 통해서 현지형과 함께 오붓하게 여행을 가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공연 갔었던 곳 중에서 한번 생각해 볼 거예요. 저는 일단 뭔가 조용한 곳, 아무도 사람이 모르는 곳에도 한번 가서 힐링을 느껴보고 싶고 조금 수도 말고 조금 덜 도시 같은데 자연 친화적인 제일 기분 좋을 때 여행. 계획 짤 때 그죠? 아유 설레. 오, 자카르타 근교 여행지니까요. 보고르 사파리라고 나오더라고요. 보고르 검색해보니까 자카르타 근교의 휴양지이며 자연 친화적이다, 청정 지역이다 이런 말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숙소예요? 네. 잠 안 자고 저 계속 자고 있었던 거 같아요. 네. 조금 다르게 해야 될 것 같아요. 하루는 약간 학년데이 하고 또 하루는 현지데이. 야, 진짜 열심히 잤네요. 역시 계획주의. 시간이 좀 걸리죠. 자카르타. 와우. 왔다. 도착했다. 와우. 와, 확실히 형님 옷을 잘못 입은 것 같아요. 저처럼 이제 한 장만 딱 입고 있어요. 일단 한 장만 딱. 아니, 너무 덥게 입고 갔어요. 반팔 티까지 입었던 것 같아요. 안 돼요. 일단 늦었으니까. 여기 자고 한 시간 반 정도 떨어진 보고르라는 지역을 여행을 할 건데 괜찮죠? 기대가 되네요. 저 이제 숙소로 가는데 택시를 타고 가죠, 택시. 택시? 그쵸? 택시 되게 많이 타는데 오늘 잘 탈 수 있지? 블루버드 택시예요. 근데 여기 실버 택시도 있고 엄청 많아요. 자, 보시면은 블루버드는 하늘 색깔. 하늘 색. 번호판 신나 이렇게 있어요. 네, 이렇게 번호판 뽑았는데 저희 번호판은 1965M. 택시 번호표 처음 봐. 1965. 지금 보면은 1954 돼 있잖아요. 1954. 그 밑에 16을 써져 있잖아요. 대기 인원수예요. 공부 많이 해왔네. 그렇죠? 저 얼마나 열심히.